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안녕하세요.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김현주입니다. 굿네이버스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순 없을까? 상상하는 대로 신나게 놀 때예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행복한 세상.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치다. 굿네이버스. 정기 후원 문의 1544-7944. 인천 루원시티에 이런 상가는 없었다. 초특급 스케일, 흥미진진 스토리, 테마형 스트리트 상가는 처음이다. 역세권, 가정중앙시장역 앞, 모든 걸 가졌군요, 앨리스빌. 동탄에 이어 루원시티 대표 상가로 루원시티 앨리스빌. 11월 커밍순. 문의 0325820060 우미건설. 오빠, 변해도 너무 변했어. 뭐가 마리오? 확 달라진 마리오가 마리오.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마리오 아울렛에서 마리오 쇼핑몰까지. 확 달라진 마리오 아울렛.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7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오늘 하루 수고했어. 이금희입니다. 10월 31일 목요일 박희숙 씨의 보통날. 생일 아침, 부엌에서 연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 눈을 비비며 나갔더니 눈앞에 믿지 못할 풍경이 펼쳐졌다. 내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남편의 생소한 모습. 인기척에 놀란 남편이 어색하게 한마디를 건넨다. 어? 벌써 깼어? 생일 축하해. 오늘 당신 생일이라 미역국 끓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하면서 마트에서 사온 즉석 미역국을 내민다. 실소가 터졌지만 간신히 참으면서 엄지를 축혀 세워줬다. 즉석 미역국이면 어때? 정성이 중요한 거지. 남편이 끓여준, 아니, 끓는 물만 부어준 즉석 미역국의 밑반찬으로 생일 아침상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오전에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내용이 다 똑같았다. 먼저 시어머님의 전화. 아이고,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너 남편 하나는 아주 잘 만났다. 아니, 네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이는 법을 나한테 물어보지 뭐니? 그래서 미역국은 잘 먹었니? 이어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가 왔다. 우리 딸 미역국 맛있게 먹었어? 김서방이 두 번이나 전화를 해서 미역국 만드는 법을 물어보더라. 김서방 참 사람이 다정해. 여기서 끝인 줄 알았다. 근데 10분 뒤에 또, 언니 생일 축하해요. 오빠가 미역국은 맛있게 끓여줬어요? 나한테 언니 생일에 미역국 해줄 거라면서 레시피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